있습니다. 오늘 8강 B그룹의 대결 전해드릴 건데요. 오늘 경기 기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신나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캐스터 정설이고요. 정우세 해설, 박동민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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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경기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얘기하는 최강의 우승 후보 휘두르기. 그런가 하면 전 시즌의 우승팀 에이징 커브 두 팀이 시작부터 만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8강 대진표가 짜였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많은 팬분들이 좀 아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빨리 붙어버리니까. 아~ 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이제 나오게 되는 팀들이 워낙 세서 네. 혹시라도 한 팀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오늘 경기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B그룹의 승부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하고 홈페이지에서 승부 예측을 받아봤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와, 에이징 커브가 압도적으로 맞네요. 그렇습니다. 에이징 커브가 51.9%로 절반 이상을 네, 어제 실버퐁태원과 비슷한 분위기인데 역시나 이 전회 우승자 팀으로서의 그 파워가 이런 투표로 나오는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요운동이 33.5%로 또 마찬가지로 높고요. 휘두르기가 의외입니다. 8%예요. 생각보다는 좀 낮아요. 네, 네. 그리고 신보넬라 퍼샷이 6.3%로 이렇게 좀 압도적인 팀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휘두르기나 신보넬라 퍼샷이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휘두르기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이 대회에서 휘두르기 맛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을 좀 오늘 좀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특히나 휘두르기 팀의 이 각오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예, 육홍 선수는 우승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라고 적어주셨고 네네. 야문 선수는 우승할 예정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아, 예, 그냥 점찍어놨군요. 네. 일명 침발라 났어요. 자, 그게 오늘 통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리죠. 16강 마무리됐고 8강도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 주 토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해서 준결승, 마지막 결승까지 달려가는 일정이고요. 아, 이제 남은 일정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A그룹 경기 펼쳤는데요. 퍼스트가 조 1위로 그리고 실버퐁태온이 조 2위로 4강에 올라갔습니다. 가장 많은 득표를 받았었죠. 실버퐁태온 팀이 어제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올라왔고 퍼스트는 뭐 그동안 보여줬던 기대와 플레이가 모두 섞이면서 가장 먼저 티켓을 끊어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B그룹의 대결 전해드릴 건데요. 휘두르기와 에이징 커브의 진짜 미리 보는 결승전, 과연 누가 이겨서 승자전으로 올라갈 것이냐. 만약에요, 이 두 팀이 4강에서 삐끗하기라도 하면 결승에서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8강에서 이제 뭐 올라가는 경우에는 4강에서 이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네. 예, 결승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오늘 확실히 좀 기선제압을 해둬야겠죠. 맞아요. 그리고 요훈동과 신보넬라 퍼샷이 오늘의 두 번째 대결 매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휘두르기하고 에이징 커브만 얘기하세요. 요훈동 신보넬라 퍼샷 우리 팀도 강하다고요 라는 걸 이 두 팀도 증명을 해내야 되는 오늘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매치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대결 준비하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휘두르기 그리고 에이징 커브입니다. 선수들이 일컫는 이번 시즌 최고의 팀 휘두르기다. 왜냐하면 예선 참가 레이팅에서도 1위고요. 예선에서 정말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6강에서도 블래스터 블레이드 조합, 바드 홀라 조합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여유를 충분히 느끼게 해줬어요. 네, 이 팀은 기본적인 이제 투지원가 조합을 만들 수도 있음과 동시에 유일한 블래스터를 보유한 팀이라는 것만으로도 엄청 돋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블래스터의 접근전에서의 파워가 육홍 선수가 보여준 화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야몬 오픈지엘이 보여줄 수 있는 오늘의 그 서포팅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딜러와 서포트 모두 다 굉장히 다양한 조합을 꺼내들 수 있어서 상대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팀이 뭘로 나올까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것도 이 팀의 굉장한 장점이죠. 그쵸. 일단은 뭐 16강에서 보여줬었던 조합들도 다양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서폿이 그래도 주력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예상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는 게 야몬 선수도 그렇고 오픈젤 선수도 그렇고 홀리나이트와 바드로 대표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그냥 다른 투서폿과 다른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일단 바드 홀라를 둘 다 기용하는 걸 전제로 깐다면 완벽한 방패
아 진짜 단단한 방패 이런 느낌이거든요 휘두르기. 자 그런 휘두르기와 상대해야 하는 에이징 커브 선수들입니다. 전 시즌 우승팀. 전 시즌에는 정말 잘 먹고 갑니다 라는 팀명처럼 우승을 먹고 갔었던, 그래서 아우 선수들 일단 뭐 얼굴 표정에선 여유가 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에이징 커브가 그 많은 팬들의 좀 각광을 받는 것과는 다르게 조 2위로 올라오면서 휘두르기를 만났습니다. 네, 실버 퐁테온이 이런 그림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딜량이나 힐 관여율에서 있어서는 가장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히트의 버서커가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받고 있고, 역시나 항상 고랭크 그랜드마스터인 태풍 선수의 스트라이커에 대해서도 이 전투 게임 능력을 모두가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 광어 선수의 바드 플레이, 뭐 항상 서포터로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버서커, 바드, 스트라이커 조합만 16강에서 보여줬는데, 일단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뭐 버서커면 버서커, 뭐 스트라이커면 스트라이커, 진짜 그 뭐랄까 매혹되는 플레이들 계속 나와서요. 그렇죠. 일단은 에이징 커브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도 하고 좋아해 주시는데, 경기력도 물론 뒷받침이 되지만 그 가운데 이 화끈한 경기력, 아까 그러니까 화끈한 플레이 스타일이 공격력, 그렇죠. 네, 예.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완벽하게 댐감 조합으로 둘둘 둘른 투 서포트를 기용했던 휘두르기. 그런가 하면 우리는 댐감 필요 없어, 공격력으로 다 찍어 누르겠어 하는 게 에이징 커브인데, 자 보겠습니다. 휘두르기. 역시. 블래스터. 야 바드 올라. 이게 휘두르기의 정체성이거든요. 예, 서로 여유가 있을 때 육홍 선수를 케어해주겠다. 한 명씩 케어를 해줘도 충분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중요한 건요, 휘두르기가 이런 조합으로 나올 걸 예상을 했다면 에이징 커브가 과연 어떤 조합, 또 똑같이 버서커, 바드, 스트라이커로 나올 것이니. 블레이드? 블레이드예요? 버서커 놓고 블레이드를 꺼냈어요? 네, 일단은 사실 좀 전략적으로 허를 찔렀다고 생각이 들고요. 휘두르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서커가 댐감을 두르더라도 그 강력한 딜로 뚫어내는 것을 걱정했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을 좀 블레이드를 통해서 기회를 좀 더 빠르게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사실 버서커 입장에서는 상대가 댐감 돌돌 두르고 있을 때 진짜, 물론 에이징 커브가 우리는 공격적으로 나갑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막혔을 때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래스터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시간이 좀 걸리고 조금 느리고 뭐 이런 움직임들을 오히려 좀 더 빠른 블레이드로 쳐나가겠다라는 의지죠. 그렇습니다. 블래스터가 범위 있는 공격들을 미리 설계해둔다고 해도 버서커는 맞딜을 하다 보면 이게 충돌이 날 수 있는데 블레이드는 슬기롭게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유연성을 탑재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에이징 커브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는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게 과연 휘두르기의 바둑불라 조합을 뚫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첫 번째 세트 갑니다. 분명히 상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나왔을 에이징 커브인데, 야 과연 이 히트 선수의 블레이드가 얼마큼의 플레이를 보여줄지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쵸, 일단은 버서커가 딜 자체 일단은 공격적으로 들어갔죠. 아퍼 슬래시 이제 먼저 물 걸 알았기 때문에 육홍 선수도 에너지 필드를 설계하면서 들어갔고요. 이쪽 신의 분노 맞았고요. 자 광호 선수를 지금 노려주고 있는데 광호 선수 시폰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버티자라는 의미로 빠르게 시포니아를 썼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휘두르기 입장에서도 시포니아를 빼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요. 아무라이트 소닉은 바다에 깔렸고 규콩 선수 약간 견뎌야 되는 기간이었고,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되면 여전히 받을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충분합니다. 자, 광호 선수 광호 노리기, 휘두르기 좋았어요. 블래스터를 사용하는 이 휘두르기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말 왜 이 팀명이 휘두르기인지 아세요? 휘두르기 한번 맞으면 누구 하나 날라가요. 그렇죠. 그게 사실 뭐 태풍 선수나 이 히트 선수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광호 선수에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케어를 아무도 못 해주거든요. 그럼요. 아래쪽 신의 분노. 이거 히트 선수를 광호 선수가 전담 케어하다 보니까 육홍 선수가 광호만 노리면 히트가 다시 약해진다. 네. 이걸 느끼고 있어요. 포격 모드. 휘두르기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래스터가 휘두르기 플러스 미사일 폭격, 공중 폭격이든지 화염 방사기든지 이런 거 맞으면 그 데미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스킬을 어느 정도 화염 방사기. 네.
어, 자 광시곡 나왔고요. 자 로켓 점프 진짜 멀리 날아가죠. 이게 의외로 무빙기로 좋거든요. 네. 아, 지금도 투뎀감으로 지금 페어에 잘해줬어요. 아, 또 버텨요 이거 보호막. 아니 그러니까 블레스터가 로켓 점프를 쓴다니까 그만큼 공격적으로 움직여준다는 얘긴데. 예. 자 야몬 선수 각성기 쓰면서 심포. 이거 꽤 굳히기 작업이거든요 지금. 네. 체력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광호 선수도 도망쳤고요. 이러면 시간 초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2대 0으로 달려가고 휘두르기가 안정감이 좀 있습니다. 광호 또 잡기가 생겼어요. 아 이러면 태풍 선수 잡은 다음에 시간차 두고서 광호 선수를 노리겠네요. 네. 아 이거 태풍 선수도 위험하죠. 이제 광어 시간차 노려서 광어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또 힌트 선수잖아요. 네. 에이징 커브가 원래 노렸던 이 블레이드로 상대를 끊는다는 이 작전이 생각보다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쵸, 사실 블래스터가 근접전에서 강력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사실 들어오는 상대를 맞받아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6홍은 체력이 많이 깎이긴 했습니다만 많이 버티고 있고요. 네, 이제 더블킬은 광어든데 이걸 또 버텼어요 공격에서. 예. 절대 영역까지 사용을 해주면서 에너지 포! 사실 그 신락 같은 체력으로 와 이거 딜을 한 번 더 퍼부었거든요. 심지어 절구까지 깔렸고 절대 영역 깔리면 최생 15% 보호막이 생기거든요. 그걸로 버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6홍 선수가 잡혔을 때 추가적인 킬을 네, 에이징 커브는 쓸어 담아줘야 되는데 이걸로 부족해요. 네. 히트 선수가 일단 마일스톤 타이밍이라 다시 한번 들어가긴 할 건데 바로 뒤에 나와요 오픈제일 선수가. 그렇죠. 블랙소닉 근데 문이 떴고요. 아 우리 육공 선수한테 지금 잡혔거든요. 네. 이게 중간중간 깔리는 미사일 폭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피해야 되는데 야 이건 약간 멍 때리면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 광시곡이 완벽하게 이 미사일 그 폭격을 막아줘야 되는데 네. 그 전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절구 살짝 펴냈는데 예, 절구 깔리면서 그 안에서 히트가 아직은 생명 여정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광호 선수 히트 선수가 살아야 조금 더 드리블이 되는데 심포. 광호 선수가 먼저 누려지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휘두르기 심포까지 쓰고 버팁니다. 네, 이 심포니아는 정말 헤비터레 막는 터레 헤비터레 헤비터레 광호까지 이러면 위험해요. 이러면 휘두르기가 첫 세트 가져가겠는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지금 히트 선수 각성기도 끊기면서 죽었거든요. 그러네요. 3초, 2초, 1초 추가 킬은 가져가지 못하면서 휘두르기가 첫 번째 세트를 잡아냅니다. 와 이게 투 서폿이 보여주는 지원의 범위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블래스터의 에너지 필드 사용이 너무 타이밍별로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에이징 커브가 노렸던 지금 스트레이커가 판을 좀 해집으면서 그리고 블레이드도 같은 역할을 좀 해주고 딜을 넣었어야 되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잘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에이징 커브 같은 경우에는 주도권을 한번 쥐고 나서 승리를 이제 굳히는 그런 식의 이제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인데 사실 스트레이커와 이 블레이드가 들어오더라도 그냥 히드루기의 목표는 애초에 광어 선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 자체를 가져오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맥없이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초반부터 바드를 노렸는데 아예 그냥 네, 근데 광호 선수가 그렇게 흔들리면서 나머지 선수들도 안정감이 좀 떨어졌다라는 예, 평가시고요. 지금 휘두르기가 자랑하고 있는 이 바드 홀라의 단단함 그런데 그 와중에 6홍의 블래스터가 해주는 역할이 아 눈부셔요. 예, 휘두르기로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에너지 필드로 자기를 지키면서 화염방사기로 올 때 폭딜을 넣어주면서 오지 마라. 네네. 이렇게 이야기해준 것까지 그리고 타이밍 때 홀리나이트가 서포트해주고 또 바드가 지켜주고 절구 깔면서 시간까지 버텼습니다. 네. 포격 모드일 때에 다양한 여러가지 피면기를 둘둘 두르고 그리고 쉴드까지 두르고 그러면서 딜을 넣고 중간중간에 왜 이 휘두르기가 이런 휘두르기라는 팀명을 지었는지 우와. 이 피해량으로 증명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육홍 선수의 이 딜 자체를 결국에 어그로를 끌어주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그 딜 자체가 광호 선수에게 집중됐었고 네. 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반대로 히트 선수는 그동안에 버서커를 들었을 때는 늘 엄청난 딜량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의 입힌 피해량을 보면 야 이거 히트 선수 입장에선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숫자예요.
좋네요. 네, 기동력을 살리는 히트 선수의 생각은 좋았는데 버서커를 좀 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체급이 떨어진다는 느낌. 네. 이게 다시 육중한 헤비급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차라리 버서커로 바꾸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신가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오히려 블래스터와 맞싸움을 가서 오히려 그냥 힘싸움을 민 다음에 우리가 우세하면 그냥 밀어붙이자 이렇게요. 네. 자, 이거는 에이징 커브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스크림 하는 걸 좀 보셨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휘두르기 팀하고 에이징 커브가 실제로 스크림도 했었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버서커가 또 하나의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유일한 약간 원거리 클래스인 태풍 선수의 이 소서리스가 아직 있거든요. 네. 네, 이 소서리스도 어떻게 보면은 조커픽으로 좀 등장을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자, 에이징 커브가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세트 주요 장면들 보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물음표 들었잖아요. 아니, 우리가 우승할 건데 뭐 이렇게 말이 길어요? 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첫 번째 세트 안정감을 보여줬던 휘두르기입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안정감이 느껴지는 게 시포니아도 먼저 뺐음에도 불구하고 체력 상황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전에 바드가 미사일 폭격을 제대로 맞았어요. 예, 그동안 위치에 맞았다는 건 이제 테로가 바로 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떨어뜨린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블레이드의 딜과 보는 모습들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제 지형적인 문제인데요. 태풍 선수가 3명 중에 가장 자유로운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태풍이 따로 떨어져 있다 하면 바드를 노릴 수 있는 각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광원 선수가 노출이 더 많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원 선수 입장에서는 아군을 케어해주기 위해서는 앞쪽으로 같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본인이 위험해질 수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 잡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서로 간에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휘두르기의 모습이었고요. 휘두르기는 이대로 가도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중요한 건 에이징 커브가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이냐 아니면 한 세트 놓친 거니까 이대로 다시 한번 가본다라는 생각일지 두 번째 세트의 에이징 커브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스킬셋 확인해 볼까요? 잠깐만요. 지금 에이징 커브 쪽에서인지 선수들이 스킬셋 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이게 아마도 뭔가 고민이 깊어져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첫 번째 세트를 만약에 뭐 잡으면서 약간 이거 조합적으로 뭔가 변경이 필요하겠는데라고 생각이 들었으면은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패배한 상태에서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죠. 패자전으로 내려가면 정말로 끝일 수도 있기 때문에 휘두르기가 또 바꿨어요. 스카우터로 바꿨는데요. 그리고 블레이드까지 야몬 선수 스카우터의 블레이드 훌라 조합을 또 휘두르기가 완전히 바꾸는데요. 예, 오히려 이건 블래스터보다 팔이 긴 스카우터 쪽을 채택하면서 조금 더 아웃복싱을 택하겠다. 이번에는 플레이스타일이 아예 바뀐 모습이죠. 네, 이거는 휘두르기 팀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강력한 이 주력 조합을 보여주고 나서 상대가 조합을 바꿀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지금 뭔가 판을 짠 듯한 조합이거든요. 그러면 에이징 커브가 여기까지 예상을 했을까요? 볼까요? 버서커! 바드에 쏘서! 많이 꼬았네요, 서로가. 네, 이거는 블래스터를 결국에 좀 겨냥하기 위한 이 소서리스 픽으로 보이는데 네! 네, 이거를 노리고 블래스터를 바꿔서 스카우터로 나왔어요. 휘두르기 이거 와, 눈물을 다 챙긴 그런 모습이에요, 네네. 지금 우리가 흔히 그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이제 이거 일명 묵찌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생각하잖아요. 하나 빼기한 것도 있죠. 뭔가 휘두르기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도 휘두르기는 그냥 안 바꾸고 가겠지? 그래서 에이징 커브가 소서리스를 꺼내들고 히트는 원래 잘하던 버서커를 꺼냈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서 휘두르기가 소서를 잡기 좋은 픽으로 또 바꿨어요. 네. 이렇게 되면 픽 싸움에서는 이거는 휘두르기가 승리인데요. 그쵸, 이거는 사실 휘두르기에 지금 손 안에 에이징 커브가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뭔가 이 조합에서 좀 에이징 커브가 많이 밀린 모습이죠. 이거 소서리스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소서리스 자체가 좀 수동적인 픽기고 완전 판이 깔려야만 뭐 딜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딜이 좋게 나올 수 있게끔 팀원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상대 리치 더 긴 스카우터 있죠? 블레이드 여기저기 날아다닐 수 있죠? 심지어 홀라가 지켜주죠? 여러 가지로 소서리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태풍 선수의 포지션이 자유로웠다는 건 바뀌지 않은 게 블레이드 소서리스로 이제 전멸을 쓰면서 아이덴티티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해졌거든요. 네. 그렇죠. 소서리스는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덴티티가 있는 상태에서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초반 주도권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 물리지 않게 계속해서 스킬을 깔아두는 것도 중요하고 한방 한방이 아프기 때문에 길게 갈 필요도 없다는 게 판이 깔릴 때 소서리스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풍 선수가 소서리스는 지금 처음 꺼냈거든요. 그리고 히트의 대표 버서커 많이 보여줘야겠습니다. 천걸 이쪽에서 빠졌네요. 약간 허무하게 빠졌고 네, 에너지 버스터. 아 근데 이게 딜 경쟁이 오히려 아까부터 에너지 버스터 적중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는 주도권 이러면 내줬어요. 네. 이때부터 소서리스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신의 분노는 살짝 긁어줬고요. 자 아래쪽에도 지금 태풍 선수가 아 이건 다쳤는데요. 태풍 선수가 일단 헤일. 빠져나오는 빙이에요. 네. 숭고한 헤일을 근데 썼다는 게 이러면 들통 났고 서리발을 들었죠 소서리스가. 네, 일단은 뭐 최대한 좀 강인함을 예, 챙겨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한 트포 찍으면 공이소 감소 상대에 시킬 수 있고요. 아 이거 태풍 선수 지금 체력이 너무 빠졌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서리스 입장에서는 우려될 수 있고 심포가 일단 태풍이 잡힌 이후에 써졌어요. 네 딜이 그만큼 셌는데 이게 불릴 때 소서리스 스킬셋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리버스 그래비티가 지금 스킬 셋에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지키기가 좀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대신 서리발로 챙겨간 건데 네. 아 이게 그 결과적으로 광호 선수도 심포니아를 충분히 태풍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유콩 선수의 각성기가 더 빨랐거든요. 네. 사실은 어쨌든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는 상대 기본적인 이 바돌라 이 조합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단한 이런 부분들을 좀 딜로 찍어 눌러야 되는데 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뭐 초반에 킬 스코어는 내줬습니다만은 그래도 태풍 선수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딜할 수 있도록 다시 주도권을 가져와야 돼요. 급하면은 집니다. 아 그래도 찬스일 수 있었던 이 폭주 상태에서 이 블러디 러쉬가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지 않아서 이건 약간 버서커는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야몬 아래쪽에서의 싸움이 꽤 거칠었습니다. 야몬은 체력 살짝 빠진 아 이거 포커싱이 당해 됐죠. 네. 아. 반대편에서 지금 에너지 버스터가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왔어요. 같은 딜을 넣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방어가 절구를 깔아놓고 그 안에서 체력 보충. 네, 유콩이 뛰어들죠. 아직까지 야몬 선수가 각성기를 갖고 있어서 이걸 풀어쓰는 타이밍이 아마 방치고 유콩 선수 지금 하이퍼싱크로 변신 후에 딜을 넣습니다. 아 블레이드가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네. 그러면 또 불 수 있죠 블레이드니까요. 네, 하이퍼싱크 타이밍에 완벽하게 키를 쓸어 담으면서 이거 휘두르기 팀 진짜 와 선수들의 이 선수들이 뽑았던 우승 후보다운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단단한데요. 이거 오히려 휘두르기는 굉장히 땀 안 흘리고 경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아 이제 30개라 일단 오픈지혜를 공략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야몬 선수가 또 한번 그러다가 물 수 있거든요. 아직 플래시 블링크가 남아있어서 네. 유콩과 오픈지혜이 체력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태풍 선수 어쨌든 살면서 잡으려고 각성기까지 썼는데 레더스트를 아 뭐 소드스톰 레더스트 다 써봅니다만 이게 우리가 16강에서 봤던 에이징 커브의 폭발력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 지금 멘탈 깨졌어요. 에이징 커브 흔들리고 있습니다. 휘두르기 이대로 가뿐하게 심지어 스코어도 많이 차이다. 8대 3 마무리 휘두르기가 승자전으로 갑니다. 와 정말 아까 그 물음표를 들었던 생각이 경기 결과는? 이라고 물어본 거 자 이제 보여줬습니다. 네 휘두르기가 아니 전 시즌 우승팀인 에이징 커브를 상대로 이 정도의 스코어 차이를 낸다고? 사실 그동안의 모든 경기들이요 이렇게 점수 차이 많이 나는 경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쵸 이게 사실 휘두르기 팀과 이 에이징 커브의 팀명을 사실 가리고 나면은 뭔가 휘두르기가 디펜
올림픽 챔피언 같은 네. 그런 여유로움이 느껴질 정도의 경기였거든요. 왜 많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뽑은 우승 후보인지를 휘두르기가 제대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면서 이 픽싸움에서부터 이 두 팀이 얼마나 강팀인지를 보여줬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소서리스를 픽했을 때 스카우터로 바꿔주는 판단이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승리 열쇠였습니다. 네, 이게 픽싸움에서 완벽하게 휘두르기가 이겼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소서리스를 꺼낸 거는 상대 휘두르기를 겨냥한 움직임이었는데 그거마저 잃고 오히려 조합상의 이점을 휘두르기가 더 챙겨가는 발빠른 움직임. 이야, 완벽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이 휘두르기가 스카우터 보세요. 스카우터 네. 딜량이요. 네. 역대 최고급 딜량이죠. 이게 원래는 히트 선수의 버서커가 평균적으로 47만 대 굉장히 높은 딜량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유콩 선수에게 턴이 넘어온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네. 이게 히트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던 경기였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던 지표가 역대 최고로 안 좋네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는 사실 패배는 뭐 이미 당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최종전이나 이런 데서 다시 만날 수도 있거든요. 네. 멘탈을 좀 치유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스카우터 입장에서는 진짜 신나게 딜을 했었죠. 하이퍼 시트 타입에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스킬들 다 쏟아 부으면서 킬도 가져갔고요. 네, 특히나 이 아래쪽에서 전투가 많이 일어났는데 구석으로 간다라는 건 그만큼 테러가 들어드니까요. 네. 그걸 물어줄 수 있었던 뭐 블래스터 아니면 스카우터의 타이밍이 너무나 정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이징 커브 이번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면요, 박성기가 다 빗나가거든요. 맞아요. 예, 그만큼 사실 상대의 여유로움 앞에 본인들은 좀 흔들리고 집중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딱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바드가 심볼을 쓰는 타이밍에 태풍 선수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태풍이 잡히고 뭐 각성기가 써진다거나 그렇죠. 그게 찰나의 순간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뭔가 단추가 어긋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아마 유콩 선수는 이제 예상을 했을 거예요. 이거 심포 타이밍이다. 네. 그래서 그 타이밍에 좀 더 빠르게 각성기까지 써주면서 키를 만들어냈죠. 근데 그렇게 뭔가 어긋나게 만들면 상대를 하나 잡아내는 거 플러스 각성기까지 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휘두르기 입장에서는 진짜 남는 장사죠. 네, 킬이 이미 킬이 떴을 때 유콩 선수는 이거 대박이다. 네. 군까지 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요. 야, 휘두르기 오늘 뭐 지금까지 뭐 최근 들어서의 경기가 다 3세트까지 예. 모든 팀들 다 봐라. 이게 사실 그 정도의 자신감이 나와도 되는 네. 그런 경기를 겼고 유콩 선수 진짜 뭐 블래스터 스카우터로서 이 보여준 딜량 보세요. 네. 어마어마한 딜 지표입니다. POG 충분히 받을만 합니다. 휘두르기는 그동안에 왜 팀명이 휘두르기냐 유콩 선수를 필두로 하는 팀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오죽하면 팀명을 그렇게 짓냐고요. 스터의 스킬 명을 그대로 지으면서 우리의 시동은 휘두르기로 걸린다. 네. 이런 모습을 1세트 때 보여줬고 그게 너무나 지배적인 분위기를 가져가니까 이제 팔길이 싸움으로 좀 바꿔줬는데 2세트 때 스카우터의 또 다른 팔길이가 나왔죠. 아, 진짜 휘두르기의 유콩 선수가 이번 대회 유일한 본캐, 그러니까 가장 메인 캐릭터로 블래스터를 쓰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 장점을 진짜 멋지게 보여줍니다. 사실 뭐 16강에서 보여줬었던 그 다양한 픽 조합들은 저는 약간 그냥 전략적으로 좀 숨기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약간 아니란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클래스들이 본인들의 전략이었어요. 예. 좀 전에도 휘두르기, 그다음 미사일 폭격 떨어지고 거기에 화염방사기 막 이런 것들 이 연계가 이 선수가 괜히 블래스터가 주캐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 블래스터로 거리를 재면서 싸운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전 특히 화염방사기로 그 거리 오하열을 잴 때 너무나 강력하구나 이 선수가. 네. 너무 거리를 잘 잰다 이 인상이 깊게 남았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렇게 휘두르기가 첫 번째 대결 정말 기대를 많이 모았던 경기인데 휘두르기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라는 걸 경기로 증명시켰습니다. 휘두르기가 승자전 그리고 에이징 커브는 패자전으로 내려가고요. 잠시 후에 8강 두 번째 대결입니다. 요훈동과 신보넬라 퍼샷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